가장 그 오래된 책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는 만화책? 만화책? 근데 저는 왠지 꿈 해몽이나 그 시집 이런 거 아닐까요? 아, 저 맨 위에 있는 책. 어떤 야, 책이었을까요? 가장 책? 오래된 책? 아, 수어지가 있고요. 수어 전. 예. 이건 수어 전이네요. 아, 네, 수어 전. 그건 수어 지역은 다른 거. 예, 어르신 잠깐 비키세요. 수어 전. 나 오래됐는지. 야, 저 먼지 좀 보세요. 총총이 나왔다. 책자 색깔을 보니까 정말 오래된 보입니다. 이게 참. 야. 저도 한때 이 책을 잘 봤는데, 신문에 연재된 걸 잘 봤는데. 아. 선생님 때 지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. 오랜만에 저도 옛 추억에 잠겨 한참을 머물렀습니다. 서울 종로구에서 이렇게 오래된 추억과 마주하게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러네요, 정말. 서점을 지나서 이번엔 한옥마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. 아, 이 골목 옛날 그대로입니다. 아,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겠어요. 예, 어, 좁아요. 예, 예, 정말 그랬어요. 그 비좁은 골목에서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. 건강하세요, 할머니. 아유, 안녕하세요. 여기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요, 너무 골목이 거미줄 같아가지고. 네, 맞습니다. 예, 상당히 힘들거든요. 뭐 죄송합니다만 저랑 좀 같이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시죠. 뭐 제가 뭐 아는 데까지 네, 이제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요 지역의 제일 중심지야. 네, 그러니까 중심지인데, 사통 팔달 네, 보통 중심지요. 중심지인데 네, 여기가 아, 60년대, 50년대 공동수도라고 그래갖고 수도국지 하나 있었어요. 여기. 아, 아니, 저는 통장님이. 저 아침에도 오시네. 요 옛날 네, 애프터 공동수도 뭘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. 공동수도는 여기 있었지. 어디? 여기 전부터 이렇게. 이건 뭐야? 여기 아니야? 아니야, 여기, 여기. 그래요? 됐어. 네. 어느 분 기억이 맞는지 맞죠? 아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저쪽 맞죠? 예.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. 난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. 예. 그러니까 이장님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사신 원조 어머니지, 예, 맞죠? 한 50년 살았어요. 네. 아, 근데 뭐,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네, 편하게 개인 것처럼 쓰셨겠다. 아이고, 그래도 불편하지요. 주방에서 물 나오는 것보다 여 와서 짊어지고 네, 시계로 짊어져 날랐는데. 아,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. 네. 여기에. 아유, 그럼요. 네. 그땐 골목길에 물지게 꾸리며 두부 장사며 행상들도 참 많았습니다. 저 어릴 때도 있었으니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. 그렇게 오래된 시간 아니에요. 언제부턴가 그 상인들이 이 마을에 옹기종기 모여 작은 시장 골목을 이뤘습니다. 시장에 온 김에 통장님이 동네 농명물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. 저거 떡이죠, 떡! 떡볶이? 맞습니다. 이게 바로 시장표 떡볶이입니다. 아유, 맞나 보입니다. 오정현 씨 거의 웁니다. 좀, 좀 특별하네요. 코로나 때는 막 중고등학생 선생님 너무 많이 왔대.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딱 그 교복 새까맣게 입고 새까맣게 앉아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요새 어떻게 이렇게 골목 안에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? 그러게, 옛날에는요, 이제 전 여기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옛날에는 골목이 여기 딱 막히고 요 이쪽으로 시장이 쭉 있어서 다 노점 바깥에 여기 집 밖에 이렇게 내다 놓고 앉아서 팔고 그러더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뜯혀가지고. 다소 불편하고 조금은 시끄러워도 그 옛날 골목길에서의 정겨운 사람 사리가 문득 아련해집니다. 세종마을에서 인왕산 자락을 넘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 느리느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한때는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산다고 해서 이름도 개미마을이라 불쳐진 곳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어휴,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장사는 잘 되세요? 아, 장사 안 돼요.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. 네. 그 전에는 사람이 그냥 엄청 많아서 네, 오히려 명동보다도 더 많았는데도 몰라. 저기 전축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제 장가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? 그래요, 그래요. 예. 오래됐죠. 예. 이건 사신 지 얼마 됐어요?